사람마다 다른 영화 이야기, 영화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영화. 요리로 스탠퍼드 대 강단까지 오른 분이죠. 바쁜 와중에 틈을 내서 시네타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요리계의 어남 선생님, 카리스마 넘치는 무슨 SN을 찍는 것 같아요. 네. 류수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 쉽지 않네요. 오늘 방송. 네. 아, 저는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좋은데. 네. 네. 아, 네. 핑크방에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핑크핑크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네, 저희 제작진들이 네. 네. 바로 87님이 네, 네, 네. 현실 부분에 웃겨 하셨습니다. 네, 아, 네. 네. 다, 저희 현실 부부죠. 네. 네. 현실 진짜 찐 부부죠. 네, 찐 부부죠. 진짜 가정으로 부부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진짜 부부고요. 같이 삽니다. 네. 네. 가은님이 벌써부터 재밌어요. 오늘 두 분 블랙 앤 화이트 코디로 맞췄냐고 유미님이. 그쵸, 오늘 아침에 그냥 올블랙 입으신 데서 제가 좀 맞춰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왜냐면 자신 없을 땐 그냥 올블랙으로 입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검사 맞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걸 전 좋아하는데. 네. 저희 딸이 되게 아빠 맨날 꺼막힐 거야 이러면서 학교 오지 말라고 저한테 와달라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동 심리 책을 보니까 원래 어린아이들은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근데 또 20대가 되면 다 검은색만 입잖아요. 어. 그 뭐 심리적인 변화가 있나 봐요. 전 지금도 사실 노란색 같은 걸 좋아하는데. 네. 네. 근데 또 노란색 입어도 싫어하잖아요. 너무 노란 거 입는다고. 네, 뚱뚱해 보인다고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좀 슬펐어요. 20대 때 검은색을 다시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불안하고 이래서 그런 걸까요? 아마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좀 튀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인 강박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근데 뭐 튀지 않은 선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검은색이 아닐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참 말씀 잘하세요. 네. 와. 며오기님이 잘 어울려요. 두 분 사귀어보세요. 사귀었었죠. 우리 사귈까요? 전남친. 네, 사귀었었잖아요. 네. 네, 전여친. 네. 네, 전남친. 네. 전남친 때가 좋나요? 현 남편일 때가 낫나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고 네. 싶네요. 네, 오늘 코너의 이름이죠. 네. 안 싸우면 다행이다. 네, 네. 네. 아, 그건 M사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 1295님이 류수영 씨 시네타운 데타 DJ로 2022년에 오시고 2년 만에, 와 2년 만에 나오시는군요.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스페셜 DJ 해주시긴 했는데 네. 네네. 아, 그것도 2년이나 됐군요. 그래요. 벌써 2년 저희가 됐어요. 저희가 그 투샷은 사실 광고만 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나와주셔서. 네. 아, 아닙니다. 저기 사실 지금 뭐 진짜 나가고 싶었고요. 저 제가 다음 달에 8월 13일 SBS에서 밤 10시 20분에 네. 정글밥이라는 프로를 런칭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기로 했다가 또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시기죠. 맞아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땡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영광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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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시네타운에 출연했던 영상이 와, 너튜브에서 조회수 62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가끔 돌려보면은 되게 조마조마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때 사실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약간 그때, 네. 티격태격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네. 어떻게든 좋게 해야겠다 서로 방송을. 네.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산을 넘는 기분으로. 그때 딱 네. 화해하고 또. 네. 네, 너무 재밌고 즐거운 네. 방송이었어요. 네, 오늘은 안 싸우고 나왔어요. 네. 네, 오늘 행복하게 나왔어요. 옷도 서로 검사해주고요. 이렇게 또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샛별님이 류수영님 SNS 팔로잉하고 있대요. 아, 네. 얼마 전에 엄청 멋있게 수트 입고 입은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때 네. 캔디가 누구세요? 라고 댓글 달아서 네. 너무 재밌었다고. 그리고 그 밑에 차인표 씨가 살 많이 뺐어? 라고 네. 남겼다고. 네. 제가 조금 잘생겨 보이면 항상 박하선 씨가 누구세요? 라고 남겨주십니다. 오, 맞아요. 네. 그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조금 평상시와 다르게 좀 낮구나 하는 느낌이 근데 들었어요. 요리를 하시니까 이게 쉽진 않죠. 다이어트 하는 게 그렇죠. 요즘에도 닭튀김 준비하느라고 튀김을 계속 하니까 다시 조금 올라오는데. 그 원래 이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기도 하죠. 네, 좋아하기도 하죠. 맞아요. 할 말이 많은데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네. 네. 아, 자꾸 이렇게 머뭇머뭇되게 되네요. 네. 네. 9573님이 류수영 씨 헐리우드 배우 와, 라이언 레이놀즈 휴잭맨을 네, 만나셨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어남 선생님 실제로 만난 데드풀과 울버린 어떠셨나요? 곧 개봉하잖아요. 네, 곧 개봉하죠. 24일 개봉하는데 데드프렌 울버린 네. 홍보차 오셨는데 콕 집어서 저와 또 편소랑과 만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영광스럽게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요리도 해드리고요. 근데 좀 긴장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휴잭맨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데뷔한 때쯤에 이제 휴잭맨이 처음 울버린을 시작했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한 캐릭터를 오래 하신 네. 배우인데
저의 히어로거든요. 전 울버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진짜 만나니까 너무 눈빛이 네. 따뜻한 거예요. 눈빛이 깊다고 하셨어요. 깊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눈동자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각적인 것보다 뭔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깊은 눈빛의 울림이 있었고요. 서로 말이 그 통역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직접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잘 통한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경청의 대가라고나 할까요? 두 분 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거기에 있는 한 20명의 스태프들이 전부 다 와 너무 둘 다 멋지다. 저렇게 남자가 멋지게 늙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롤모델을 보여주시고 하셨죠. 또 제 음식도 너무 맛있게 드셔주고 너무 좋아하셨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따로 이렇게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라이언 레이놀즈가 특별히 또 저희 딸한테 영상편지도 보내 너희 아빠 되게 멋있고 어메이징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남겨줘서 너무 영광스러웠죠. 네. 감사했죠. 0244님이요. 지난 5월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초청으로 한식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유지성 씨 너무 멋있다고. 한식이 굉장히 힙한 요리라던데. 맞아요. 현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한식은 정말로 힙한 요리예요. 지금 갔더니 더 힙했죠, 진짜로. 같이 느꼈죠? 네네네. 저희가 심지어 호텔방에서도 한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인룸 다이닝으로. 그 정도로 한식은 어디 어디에 들어있고 한식을 먹는 게 되게 세련된 문화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도 한식을 베이스로 한 요리들이 많고요. 네, 왜 자꾸 치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마이크 미안해요. 네, 근데 또 슈퍼에 가도 고추장, 고춧가루, 김 같은 것들이 긴 섹션으로 따로 코리안 부스가 마련돼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핫했어요. 코리안 타운이 아니고 한인들이 없는 지역에 그냥 마트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상에.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나요? 저랑 같이 가셨는데. 저는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저희가 제가 한 19년 일했고 20몇 년 일하셨죠. 네. 근데 이게 오래 일한 게 참 이럴 때 좋구나. 진짜 다 알아보시고 또 편땡토랑도 보시고 편스토랑, 다 네, 네. 거기 사람들도 보시고 여기는 S사니까 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그 프로그램도 다 보시고 외국 분들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음식으로 친해지는 건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휴잭맨 씨, 라이언 레이놀즈도 마찬가지였지만 같이 한 끼를 먹게 되면 친해지거든요. 같은 한식을 먹은 사람끼리 통하는 문화의 소통이 있더라고요. 언어보다 더 빠른 건 음식 문화가 아닐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럼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식구라는 말도 있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강연 준비하시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과부하의 연속인 한 달이었죠. 그 준비하느라고. 아니 원래도 영어를 잘하시긴 하지만. 아유 부족합니다. 네. 너무 외국인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영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많이 고치고 정말 전날까지 고쳐서 했는데 다들 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통역사분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잠깐 못 오셨을 때 30분 정도 못 오셨는데 그때 막 혼자서 막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네, 그 다음 날 했던 요리 수업에서는 통역사분이 사정상 좀 늦게 오셨는데 저는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저의 뭐 길지 않은 영어지만 그걸로 진행을 했는데 뭐 마음은 그렇게 긴 영어가 아니어도 전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느꼈죠. 대단했습니다. 자, 8203님이 저 요즘 땡플릭스 퀸메이커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정한 분이 어쩜 그렇게 빌런 연기를 찰떡같이 하시는지 김희애 선배님도 인정하셨었다고 내 마음속 가장 핫한 배우라고. 네 감사합니다. 김희애 선생님이 정말로 선배님이 끝나고 나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봤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김희애 선배님은 정말 제가 연기를 하기 전부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정말 스타셨고 너무 유명한 배우셨고 했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게 퀸메이커 같은 역이요. 이게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 약간 그런 심정을 연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저께도 이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는데 남자끼리 사우나에 앉으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암 선생 이러면서 연기할 때는 어때요?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낙차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감정을 폭포처럼 끌어올려서 한 번에 떨어뜨리는 걸 쇼처럼 보여주는 직업이거든요. 그 낙차를 만들다 보니까 가슴에 골도 있고 언덕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진 게 배우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골짜기가 분명히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기하면서 저의 또 다른 내면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6832님이 또 사냥개들을 보니까 고난도 액션 장면을 직접 소화하셨는데 요리 잘해, 액션 잘해, 잘생겨서 다정해 못하는 게 뭐죠? 반칙 아니냐고. 그 사냥개들 김주환 감독님이 류수영 씨를 보고 이런 로맨티스트한테 칼을 쥐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셨다고.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이게 그 아내, 류수영 씨 아내 뭔가를 보신 거잖아요. 네, 저 누나의 불덩이를 본 거죠. 사실은 근데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사냥개들에서는 제가 로맨티스트 맞아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칼을 쥔 사람이고 다시 한번 로맨티스트인데 칼을 쥔 모습 저도 계속 대본을 보자마자 반했죠. 네, 그래서 다행히 예예.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셨었죠. 아, 네, 네. 맞아요. 그 김주환 감독은 먼저 이제 박하선 씨와 작품을 청량경찰을 했었는데 그 아내 덕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의 눈빛을 보고 사냥개들을 캐스팅하지 않았나요. 모든 게 박하선 씨 덕입니다. 갑자기요? 네. 6420이요. 네. 자, 네. SBS 예능 아까 정글밤 얘기했는데 네네. 다음 달에 시작을 한다고요. 정글에 가셨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정글인데요. 남태평양의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섬에 다녀왔어요. 네. 보시면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지구상에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고생하는 프로 아니고요. 네. 저희 현지에 있는 시장도 가고요. 현지 사람들도 만나고. 고생하셔야 돼요. 현지 음식도 먹습니다. 네, 돈 받으셨잖아요. 고생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저희가 고생하는 게 낙입니다. 저희 가서 근데 고생하면서 너무 고생하고 왔죠, 사실. 네. 현지에 있는 재료로 제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네. 한번 요리를 여러 가지 해봤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떠세요? 좋으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정글 가고 그러시니까.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약간 분리불안 비슷한 게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면은 늘 집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번에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니 연락이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연락이 와요. 왜냐면 와이파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섬이니까 예, 위성 와이파이라고 돼 있는 존이 한 10m만 이렇게 터지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터져요. 네. 쌓인 문자들이 이렇게 보내 놓잖아요. 뭔가 네. 해결해야 될 거 오빠 이거 뭐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내면 딱 답이 하나 와요. 와이파이 이러고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날 또 터졌어 이러고 답이 네. 안 오는 거예요. 충전잭에 물이 들어가는데 무선 충전기도 없어가지고 이틀 네. 동안 아예 충전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문명권에서 멀어져서 살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정글이었군요. 네네. 그렇게 와이파이가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뭘 잔뜩 물어봤는데 와이파이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가 보고 싶다는 문자는 별로 없고 뭐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자가 많은데 아니, 없으니까 너무 빈틈이 느껴져가지고 네. 뭐가 없고 자꾸 속상하셨겠다 마음이 네. 아팠죠. 네. 네. 정글밥에는 서인국 씨, 유희 씨, 이승윤 씨가 함께하십니다. 이승윤 씨와는 또 대학 시절에 함께했고 네. 또 오랜만에 서인국, 유희 씨도 작품에서 만났던 분들이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또 좋으셨다고 전 들었는데 맞아요. 승윤이 형은 저랑 대학교 1학년 98학년도에 같은 동아리에서 열심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선배이자 친구고요. 서인국 씨, 유희 씨 처음 봤 유희 씨는 드라마 같이 했었어요. 근데 서인국 씨도 드라마 같이 했었고 네. 근데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둘 다 만났는데 그대로예요. 이 두 청년 정말 좋은 청년들입니다. 두 젊은이 정말 좋은 젊은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좋고 여유 있고 또 서로서로 챙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의아님은요. 정글에서 봤던 가장 독특한 식재료가 뭐가 있었냐고 궁금하다고. 방송을 보셔야겠지만.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큰 고기도 나오고요. 빅피쉬도 나오고요. 네네. 정말 큰 개도 나오고요. 큰 고기는 잡으셨어요? 잡았습니다. 서인국 씨가 유희 씨가 잡았습니다. 서인국 씨도 잡고요. 저는 그거를 잘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봤죠.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갈치, 고등어 빼고도 정말 세상에 많은 물고기가 있구나. 또 많은 먹거리가 있구나. 저게 좀 보기엔 징그러운데 저런 맛이구나. 다양한 식문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너튜브랑 요리책은 언제 내세요? 요리책은 준비 중이고요. 네, 제가 언제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준비 좀 오래죠.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왜 안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달을 목표로 네. 지금 달리고 있고요. 진짜로요? 네, 정말로 달리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주변에서 많이 기다려서. 사실입니다. 저도 책 언제 나오냐는 질문을 저기 네. 운동하면은 저 어머니들한테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제가 11월 달까지 꼭 해가지고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예, 너튜브 할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정리해서 딱 보내드리는 게 네. 의무감 같이 됐어요. 어떤 제가 상업적 요인보다도 제 콘텐츠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껴서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편스토랑 정글밥 이런 것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더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류시영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고 오셨어요. 네, 앞에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쳐드린 노래죠. 알려주셨는데요. 데이식스라는 네. 친구들이 있고 너무 노래 잘한다고 들었는데 네. 꼽혀가지고 한 1000번 들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이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싶어요. 예뻤는데 만나고 싶진 않은데 예뻤어. 네가 참 좋았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가사를 아직 잘 못 들었어요. 한번 멜로디에 들어보세요. 빠졌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냥 이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간지럽겠지만 네. 가로 열고 박하선은 가로 닫고 예뻤어. 지금부터 틀어보실게요. 네, 데이식스 우리 예뻤어. 들을까요 그냥? 네.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캔디의 짝꿍 배우 류수영이 진짜 진짜 너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우리 광고 듣기 전에 예뻤어를 들었어요. 데이식스. 제가 예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뻤었어. 아니에요. 패스트 과거인 거잖아요. 예쁘다. 제가 데이식스 전화해서 예쁘다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한번 요청해볼게요. 예쁘다. DM 보내볼게요. 네, 네. 예쁘네. 아우 노래가 확 좀 그러네요. 네. 네 그래 봤어요. 네 수진님이요. 와 퇴근하고 집 가면 이렇게 잘생긴 남편. 아이고 아이고. 예쁜 아내를 만나는 거라니 대박. 네, 좀 반바지 꿈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풀착장한 남편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아 정장 머리 싹 세팅하고. 네. 참 듣네요. 네, 보여주세요. 네네. 사장님이 어머 류수영 씨 선글라스 쓰니까 순간 톰 크루즈인 줄. 크루즈. 네. 아,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까 약간 잘생겨 보이려고 꼈는데 중간에 장난치느라고 근데 반응이 좋으시고. 왜 끼신 거예요 선글라스를 근데 갑자기? 보기가 싫으셨어요? 아니요. 조금 이렇게 오늘 저 메이크업도 없고 안 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됐으니까 이제 벗을게요. 네. 2815님이 역시 부부는 닮는다고 류수영님도 텀블러 가져오셨어요? 진짜요? 아 예, 텀블러 평상시에 쓰고요. 요즘 거의 많은 분들 직장인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좋은 거네요? 이거 되게 어디서 나셨어요? 네. 아 이거 저희 늘 쓰는 거예요. 이거 색깔만 두 가지 있고요. 네. 오, 요거 예. 이거 되게 유명한 텀블러잖아요. 네, 왜 저는 몰랐죠? 아, 이거 사드릴까요 하나? 됐어요 텀블러. 이거 너무 커가지고 남자들 너무 많아요. 언제 이거 있었지? 네. 저는 이제 녹화를 길게 하니까 요 정도 있어야지 제가 이제 한 5시간 동안 녹화하면서 먹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거 오래된 거 들으시길래. 그건 이제 개인용이고 얘는 스케줄용. 아. 개인용은 네, 그냥 제가 막 운동 갈 때 가는 건 조금 네. 오래돼가지고 낡았고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류수영 씨가 출연했을 때 화제를 모았던 그 코너입니다. 네네. 한 개도 안 맞아서 복권 부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네, 그 시간 그렇죠. 롯땡 부부. 네. 그건 누구나 코너 속의 코너 밸런스 게임을 시작을 해볼게요. 류수영 씨 기억하시죠? 이거 아시죠? 아, 기억납니다. 네.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아, 네. 자 여름 음식은 평양냉면 콩국수 하나 콩국... 둘 아니 하나 둘셋하면서요. 네 여름 음식 하나 둘셋 콩국수 콩국수 네. 네 저도 콩국수예요. 네. 자 인생 마지막 단 한 편의 영화만 찍을 수 있다면 멜로 액션 SF 하나 둘셋 멜로 SF. 그럴 줄 알았어요. 네더 네, 힘든 촬영은 10시간 눈물 10시간 액션 하나 둘셋 10시간 액션 오 평생 한 음식만 먹는다면 돈가스 떡볶이 하나 둘 셋 떡볶이, 떡볶이. 그렇지 오. 다시 네. 태어난다면 박하선 류수영 하나 둘 셋 박하선 류수영. 오. 우리 딸 남친으로는 100억 있는 못생긴 남자 100억 아 10억 빚 있는 디카프리오 하나 둘 셋 둘 다 싫어 네. 아니 100억인데 못생겨도 돼요? 아니 그냥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10억 빚이 있다는 건 조금 네. 인상의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아이 굉장히 잘생긴 친구 좋아하던데 이게 잘생긴 오빠들 좋아하던데. 아, 네 그러네요. 근데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네. 외모가 다는 아니라고 하루 한해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아니잖아요. 아, 돈도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네. 전 그래서 둘 다 별로. 예, 빚이 있으면 아, 힘들잖아요. 그런 직관적인 생각으로 대답했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박하선이 되고 싶으세요? 왜요? 이거는 그냥 예 제가
말 잘하셔야 돼요. 잘 보이려고 사실상 무지성으로 그냥 골랐습니다. 아 네. 뭐예요? 다시 태어난. 전 류수영 씨로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그래요? 어렸을 때 그 20대 때 그때 류수영 씨로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기면 무슨 기분일까 궁금해요. 그렇게 잘생기면 말 되게 듣기 좋네요. 아 그때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네. 그때는 제가 학생이라서 네,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아, 네. 그 20대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옛날 사진 보면. 아 감사합니다. 그때 팬이기도 했고. 아 네. 고마워요. 오늘은 두 개나 맞았습니다. 10시간 눈물이 아니라 액션을 선택한 이유? 10시간 액션을 제가 해봤는데 정말 죽을 세상에. 수도 있어요. 사냥개도 다치고. 해보셨죠. 네, 많이 다치고 해서. 눈물 연기는 10시간 해본 적 있는데. 진짜요? 예, 거의 10시간 가까이 채워본 적 있어요. 근데 되게 카타르시스 있어요. 다음날 몸이 텅 비거든요. 어머머. 그 느낌 되게 좋아요. 10시간 정도 울고 나면 눈도 퉁퉁 부어있지만 내가 되게 모든 슬픔을 덜어낸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아니 어쩌다 10시간을 그렇게 찍으셨어요? 뭐 옛날에 특집극 그 나비란 특집극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오래 울었던 장면이 있어요. 전 계속 울어야 세상에. 돼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초연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액션을 더 좋아해서 이 액션은 할 수 있는데 눈물은 이게 기계가 아니니까 한두 번 울면 잘 안 나오잖아요.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아 물을 마셔야 돼요. 탈진이 오거든요. 눈물을 맞아요. 땀처럼 흘리니까 아, 너무 많이. 물을 많이 먹어야 네, 되는구나.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배우 류수영 씨의 인생 영화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아, 네 좋아요. 네. 0341 님이 두 분은 평소에 자주 같이 영화 보냐고. 네, 밤마다 자주, 자주 애 재우면 보죠. 많이 네. 보죠. 감사하게도 박하선 씨가 이제 시네타운을 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저랑 같이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왜 자꾸 옆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영화인데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동생이야? 막 이렇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장면에 그 꽂히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리와인드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장면을 놓치거든요. 이게 여쭤보는데 아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시끄러워요. 네, 많이 시끄럽다고 하셔가지고 조용히 이제 콜라 한번 자꾸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다니잖아요. 네. 두 분 영화 취향이 비슷하냐고 완전 달랐는데 전 SF를 덕분에 좋아하게 됐어요. 아, 네, 맞아요. 저 인터스텔라 같은 거, ET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SF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긴 한데 그런 디스토피아건 유토피아건 그런 미래를 그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육구 제가 무슨 장르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멜로 좋아하지 않나요? 오. 예. 상견니 네.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하네요. 싸우긴 싸우지만. 네, 우리 뭐 대화 요즘 되게 많죠. 대화를 참 많이 해요. 네, 그죠? 영화도 보고 같이. 되게 좋아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싸울 수도 있고. 예뻤어. 네, 육구이님이 네. 류수영 씨 캔디가 나왔던 작품 중에서 네. 드라마, 영화 아무거나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고. 반대로 캔디는 류수영 씨 어떤 작품 좋아하냐고. 저는 그 박하선 씨가 나온 것 중에 사실은 하이킥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저랑 같이 한 투익스도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극중 모습이 되게 박하선 씨 근사했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는 캐릭터였는데. 네. 박하선 씨 캐릭터가. 짭. 저의 작품 중에는 뭐 또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그 명당소녀 성공기 때 너무 섹시한 악역이라서 기억에 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죠? 그 박예진 씨랑 했던 그 드라마. 환생. 네, 그것도 너무 좋았죠.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명랑선 성공기 때 제가 포스터 찍는 날 창밖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맞아요. 네. 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저희 학교로 촬영을 오셔가지고. 맞아요. 촬영하셨어요, 촬영. 장나라 언니하고 오셨었어요. 네, 촬영하고, 추자연 선배님 촬영하고 나서 포스터까지 찍은 날인데 그래서 기억이 그때 나요. 그때 본 거구나. 네. 네네. 류수영 씨가 또 직접 추천해 주신 첫 번째 인생 영화 뭘까요? 네, 인생 영화 하면 저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입니다. 왜 인터스텔라를 안 가져오시고? 인터스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그냥 인생 영화라고 하면 시네마 천국이 떠올라요. 워낙 유명하지만, 네, 뭐 감독님 이름은 주세페 네. 토르나토레 감독 작품 유명하죠. 88년에 개봉했고요. 네. 저는 이 영화가 한국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에 왜냐하면 그래요? 소나기의 감성이 있거든요. 예. 토토와 엘레나의 그 사랑 얘기가 굉장히 그 소나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한국인이 더더욱 좋아하지 않았나. 저도 한국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토토의 어릴 적 사랑 그리고 그 외로운 짝사랑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배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난 느낌. 그걸 94년에 나온 감독판 얘기긴 하지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한꺼번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작이에요. 다 보고 나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와 토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 특별히 이런 것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사실 그거 하려고.
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네. 알프레도가 이렇게 눈이 먼 다음에 네. 그 99일 동안 기다린 병사 얘기를 하면서 이걸 내려놓고 눈만 눈을 하면서 연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뭐 그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네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실까 정도로. 아 정말요? 네. 이게 소나기와 맞닿아 있다 이런 시선 되게 특별하네요. 전 사실 이렇게 인생 영화 모골라스 어제 물러봤는데 되게 진부하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88년에 개봉한 우리가 작품이죠? 극장에서 본 건데 94년에 네. 개봉한 그 감독판을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영화 언제 처음 누구랑 보셨어요? 누구랑? 저는 주말의 명화에서 봤을 거예요. 아하. 주말의 명화에서 아마 같이 봤을 거고 네. 그 이후로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정말 수없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류수영 씨는 시네마 천국의 토토와 알프레도처럼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아본 적이 있으세요? 차이프 선배님? 네. 임표 형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와도 실제로 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처럼 지내니까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는 우정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르니까 더 큰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동년배 우정도 굉장히 훌륭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세대를 초월한 우정이야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마치 당신과 나처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네. 8살이나 8살이 나죠. 세대 차이가 나요. 분명히 좋아하는. 낯섰어요. 굉장히 네. 낯섰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유행가가 다른 건 세대 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많이 비슷해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비슷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꼭 시간이 있다면은 세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류수영 씨의 네. 인생 영화죠. 시네마 천국에서 흘렀던 곡 하나 듣고 올게요. 너무 러브 좋아요. 테마입니다. 네, 영화 네. 시네마 천국에서 러브 테마 듣고 왔죠. 이 노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이 노래는 아까 세대 간에 또 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이 러브 테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을 하고 그 아들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편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부자지간 세대를 초월한 그런 사랑이 들어간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아세요? 진짜 아는 게 많아요. 그러게 아는 게 좀 많네요. 아이가 뭐 물어보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거든요.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오랜만에.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요즘에.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짠하네요. 네. 류수영 씨가 직접 고른 두 번째 인생 영화 볼까요? 네. 이번 두 번째 영화는 인생 영화라기보단 여름에 한번 보면은 약간 서늘해지는 그런 영화를 골라왔어요. 좋죠, 좋죠. 조던 필 감독 유명하죠. 네. 겟아웃입니다. 조동필 감독이죠. 조동필이죠. 이제 조동필이 됐죠. 겟아웃. 너무 좋았죠. 이 영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간단히. 글쎄요. 사실 영화 전반을 살펴보자면 네. B급 영화의 감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뭐 이렇게 뭐 뇌이식 이런 뭐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보다 보면은 인간의 내면과 그런 속물근성 네. 그런 걸 정말 여실히 느끼게 해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름에 보면요. 사실은 마음속, 머릿속까지 서늘해져요. 물론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글쎄요. 로튼토마토에서 98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그게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만큼 신선한. 네, 저도 그 지수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를 주는 영화거든요. 영화의 가장 큰 목표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생각할 거를 제공하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게 좋은 영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은 인간의 내면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늘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수영 씨는 평소 공포영화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잘 보는 편인가요? 잘 못 봐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잘 못 봐요. 전 마음이 좀 생각보다 약해. 잘 못 봐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영화 네 우리 게라운 얘기했고요. 5442님이 다음 주 초복에는 류수영 씨의 레시피로 안동찜닭을 만들 감사합니다. 거래요. 2년 걸려서 만든 레시피라던데 그렇죠. 이게 안동찜닭이 이렇게 잘 만들기 쉽지 않더라고요. 색깔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든 카라멜 소스를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짜장가루를 넣으셨죠. 심지어 그러니까 카라멜 소스를 쓰지 않고 뭐 노드유 같은 조금 안 쓰는 재료를 어떻게 하면 배제할까 그러면서 까만색이 나올게 할까 해서 설탕 자체로 카라멜을 만드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조리법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테스트하다가 2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짜장가루를 넣어보니까
아이도 잘 먹고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선보여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게 그래도 되게 이렇게 오류가 없을 만큼 레시피를 쉽게 만드시는데도 가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건가요? 아, 그거는 본인의 의견을 첨가하셔서 그래요. 보통은 아, 그래요? 네. 아, 그대로 했던 분도 있는데 잘 안 됐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가 다를까요? 불을 잘못하신 건가요? 네, 불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제가 중불로 하세요 했는데 인덕션이 13까지는 인덕션도 있고 9까지는 인덕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중불의 기준이 좀 달라서 저도 요즘에는 요즘에 화구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뭐 인덕션, 하이라이트, 뭐 화구 이러니까 전 중불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점도가 될 때까지로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전 밥숟가락으로 계량합니다. 밥숟가락 계량을 해서 쓰시면은 거의 비슷한 맛의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오사미님이 저 진짜 류수 형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대요. 평평한 후라이팬을 싼 걸 사도 비싼 걸 사도 기름이 한쪽으로 쏠린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가스레인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스레인지가 휘어 있는 거고요. 네. 가스레인지 그 받침 날개가 휘어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수평을 잘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거 어떡하죠? AS 불룸 되나요? 해주시나요? 그게 좋은 방법인데요. 아. 가스 쿡탑이면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싱크대의 밸런스 문제라서 좀 안타깝네요. 어떡할까요? 이야, 어떻게 이런 걸 아시죠? 신기하네요. 목격담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긴장되는데요. 네, 7521님이 류수영 씨 요리 프로그램에서 광주 게장 배 빵거리에 갔을 때 기간 동안 함께했대요. 그날 스태프들 만난 밥도 사주셨고 그 손수 게살 비빔밥을 비벼줬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아, 맛있겠네요. 외모도 훈훈 마음도 훈훈한 우리 류수영 배우님 응원합니다. 네, 우리 저 편스토랑 식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네, 그때 예 맛있게 잘 먹고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죠. 혜성님은요. 저는 13년 전에 광화문 뒷길을 가는데 훤칠한 남자가 자기 몸만큼 커다란 가방을 메고 민소매 입고 걸어가는데 너무 멋있어서 다시 보니 류수영 씨라고. 오래전이었지만 너무 생생하다. 13년 전이군요. 13년 전 광화문 뒷길이면 제가 아마 거기서 군 생활할 때 휴가나 뭐 나올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광화문 쪽이면 네. 맞아요. 커다란 가방 좋아하시고 민소매 입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민소매 많이 입었죠. 7938님이 아니 오늘 점심 메뉴 하나만 추천해주고 가세요 하셨습니다. 점심 메뉴요? 이렇게 좀 후덥지근한 날에는 저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콩국수를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맛있죠. 소금이나 설탕이나 원하는 대로 넣으셔가지고 한 그릇 뚝 하시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몸에도 좋으니까요. 다른 것보다 콩국수 추천드립니다. 콩국수 레시피도 또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네, 콩 없는 콩국수 레시피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대로 된 콩국수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우리 광고 듣고 류수영 씨와 끝인사 나눠볼게요. 맛있다. 8587님이 두 분은 다투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시냐고 부부 꿀팁을 가르쳐주세요. 아니 요즘 새로운 스킬을 터득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신 차려 이랬더니 정신 차릴게 이러시죠. 정신 차릴게 작작할게 이렇게 보내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글쎄요 다툼은 거의 모든 신혼부부한테 약간 그 필연적인 어떤 운명 같은 건데. 저희 신혼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8년 차요. 근데 예 우리 신혼 때 생각해보면 근데 글쎄요 안 다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아니 다투되 잘 화해하고 서로 인신공격이나 뭐 그런 걸 안 해요. 맞아요. 과거나 캐릭터에 대한 공격은 피해야 되고요. 욕을 하든 부모의 욕을 하든 막 가족을 건드리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안 되고요. 그냥 서로 간에 그 이야기가 남은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정말 진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그것 때문에 화났으면 너도 그랬잖아 이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얘기를 하면은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다시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셔야 되는데 서로 그죠 우리. 네 열심히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로 그래도 네. 이제 사과가 좀 빨라졌고 네. 뭔가 이렇게 좀 그 타임 지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네.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무조건 싸우지 않을 거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만 맞아요. 그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도 예. 하여튼 뭐 답은 없지만 제 요즘의 느낌은. 가능하면 다투지 말고 대화로 맞아요. 유도하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이 커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정답은 아이랑. 없어요. 네.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류수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시네타운과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한 시간 너무 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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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네요. 그리고 이렇게 박하선 씨와 같이 방송을 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또 아내의 직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즐거웠고요.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 바쁜데 진짜 바쁘신 거 너무 잘하는데 너무 나와주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가기 싫어요. 네, 가세요. 네, 지금 저도 가야 돼요. 네. 지금까지 류수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류수영 배우의 추천곡이에요. 어머, 장국영의 당년정. 네. 이 곡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 나온 영화긴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혹시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아련한 기억 그리고 뭔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너무 좋죠. 예, 남자들의 의리 이런 걸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이 세대를 지나오신 우리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4203님이 정글밥 시청률 5% 이상 나오면 제 출연 공약 어떠시냐고. 저는 그 김영철 씨가 계속 오라고 하셨어서 나가셔서 그땐 요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아이,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